10일 걸려고 하니까. 아니, 걸어요. 뭘 봐!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엄마가 촬영할 때마다 보면요. 네. 너무 예뻐요. 저도 촬영 딸 입장으로 이렇게 딱 봐도 이쁘죠? 와, 우리 엄마였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엄마가. 그럼 진짜 엄마가. 집에 있는 엄마가 뭐가 돼? 말을 했어요. 저희 엄마 동갑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신의 엄마랑, 엄마랑 동갑인데 진짜 촬영할 때마다 너무 황홀할 정도로 예쁘시다고. 신의 엄마는 연예인이시고. 그쵸? 엄마가 예쁘니까 예쁜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아빠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실패했어. 한 명은 완전 나갔네. 실례했네, 실례. 단 하나의 거짓을 얘기하는 친구예요. 네. 아, 정말 솔직해요. 네. 아, 그 엄마인가 봐요. 네. 그 원장님이시죠, 원장님. 에스테틱. 에스테틱 원장님. 에스테틱. 두 따님이시고. 딸인데 이제 저는 이제 에스테틱에서 이제 엄마를 돕는 실장. 그리고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다니고. 황신혜 씨랑 연기하기 힘들지 않아요? 저 되게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워낙 선생님이시고. 제가 되게 꼬맹이 때부터 뵀었던 무비스타잖아요. 영화배우. 아, 진짜 귀여워. 무비스타. 무비스타. 저는 이렇게 많이 하고 딱 했는데 정말 나이스 하시고. 나이스러운 칭찬이다. 진짜 좋으시고요. 진짜 좋으시고 되게 귀여우시고 되게 소녀 같으세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촬영하다가 제가 찜닭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 찜닭 먹고 싶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선생님이 찜닭? 찜닭이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찜닭을 모르실까 해서 간장 양념 해가지고 닭볶음탕처럼 나오는 찜닭 네, 먹고 싶어가지고요. 했더니 닭이 그럼 까만 거야? 그러면 어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 닭이 까만 거야? 맛있어? 이러면서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예, 너 찜닭 아니 찜닭? 찜닭을 모르세요? 모르고 어떻게 모르시지? 그럴 수 있어요. 되게 딱 몰라? 그럼 갔어요. 그죠? 닭이 까매요? 닭이 까매? 아니 나는 닭도리탕 뭐 이런 말 찜닭은 나는 처음 들어. 간장에 찐 거를 처음 봤어요. 네, 네. 어땠어요 그 찐닭?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그걸 먹고 계셔. 네. 그 당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당면도 너무 맛있어. 동심이랑. 야, 근데 찜닭을 글쎄요 또 모르실 수도 있죠 찜닭. 찜닭을 모르신다는 생각에. 와, 굉장히 화려하고 만찬 막 드시고 개인 셰프가 와가지고 똑똑똑 준비 다 됐습니다. 제 이미지에 뭔가 엄마는 아직도 막 뭔가 신비롭고 약간 그런 엄마예요. 근데 되게. 안 그래요? 500원짜리 과자도 뜯어서 이렇게 잘 먹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사실 그 세 분 뭐 닥치고 패밀리 이 가족 싯콤 아닙니까? 실제 가족은 어떤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 열성 가족?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다혈질이구나. 아니, 재밌다고요? 아니, 뭐. 좀 약간, 네, 재밌어요, 저희 가족. 네. 엄마가 재밌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랑 성격이 되게 비슷하세요. 항상 에너지 넘치고, 밝고.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고. 네. 제가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도 같이 가면 안 돼? 엄마도 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거기 왜 가? 그래서. 나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밥 먹고 마사지 받으러 갈 건데 했더니 그러면 엄마가 차로 태워다 줄게. 위험하니까 태워다 줄게. 해가지고 그 목적지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엄마가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다음부터 진짜 엄마가 엄마가 살짝 내린 다음에 밥 먹을 거야? 엄마가 사줄까?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네 아줌마 같이 드세요 이렇게 친구는 이러면서 예의상한 소리인데 네, 예의상한 소리인데 엄마가 진짜 밥을 먹으러 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스텝 언니랑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려고 엄마랑 있다 엄마 나 친구랑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또 태워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가도 돼 엄마 괜찮아 근데 아니야 안 돼 엄마 태워다 줄 거야 하고 엄마가 태워다 주셨어요. 태워다 주셨는데 도착해서 또 주차하고 아유 왜 이렇게 다리가 쑤시냐 피곤하신다고. 피곤하니까. 제가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는 걸 알고 엄마가 되게 노골적으로 아 여기도 쑤시고 여기도 쑤시고 엄마 요즘 손이 저려 한의원에 가도 안 돼. 그래서 아 그럼 엄마도 마사지 받을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했더니 엄마가 그럴까? 이러면서 딸이랑 놀고 싶어요. 그럼 모니터도 해주세요. 모니터도.